안녕하세요. 전 오늘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피부과에 왔는데요. 전 아침마다 화장할 때 화장이 많이 뭉치고 뜨는 경우가 많아요. 각질이 많으면 화장품에 있는 좋은 성분들도 많이 흡수가 안 돼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보이시죠? 제 옆에 있는 바로 이 핑크핑크한 게 버블레이저라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버블레이저로 관리를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핸드피스 끝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버블이 나와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진피층까지 산소를 전달한다고 해요. 버블레이저 시술을 받기 전 딥클렌징을 통해 먼저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요. 무수한 버블이 피부 바깥쪽 죽은 세포를 걷어내고 본래 가지고 있는 최적의 피부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피부에 미세하게 버블이 밀착해 모공을 열어주고 모공 속에 영양분을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 컨디션을 높여준다고 해요. 버블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버블 마사지를 하는데요. 버블 마사지는 피부 탄력, 잔주름 개선에 좋아요. 모든 버블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재생 진정 관리를 해주는데요. 10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부도 진정되고 피부에 영양도 주고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피부 진정을 위한 스킨케어 마무리 관리까지. 지금 한 10분 정도 시술을 받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클렌징을 하면 너무 당겨서 스킨케어를 바로 하고 바로 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되게 가벼워진 느낌? 피부가 되게 가볍고 깔끔하고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다른 시술에 비해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효과는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는 촉촉함과 탄력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